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수사 김종구입니다. 네, 2022년 국가직 필기시험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찍고 또 여기 이제 유상통해서 또 찍게 됐는데요. 문제가 쉽게 나왔죠.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계리직 준비하신 분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계리직 그 한국사가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온다 해도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계리직 같은 경우는 과목도 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금 있고요, 우편금융 있고 올해는 이제 분리되긴 했지만 그다음 커밀 있고 한국사 이렇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계리직 시험입니다. 그래서 경험 삼아 풀어보신 분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계리직이라면 100점 가까이가 나왔어야 돼요. 95점? 아, 이게 실수입니다. 계리직이라면 100점 정도가 나와야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카톡도 오고, 제 거 수기도 보고 제가 봤는데, 거의 100점 많이 나왔더라고요. 95점 나오신 분들이 실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00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한국사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행정법으로 결정날 것 같아요. 계리직도 똑같습니다. 계리직도 제가 볼 때는 한국사 결정 안 나요. 한국사 무난하게 나옵니다. 저 보세요, 이번에. 틀림없이 한국사 요즘 추세가 무난하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리고 한국사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사는 쉽게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마라. 무조건 커밀하고 우금 쪽에서 결정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우금에서 결정나겠죠. 한국사 지금이라도 시간을 좀 줄여서 해야 돼요. 막판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선생님? 필기노트하고 기출문제집, 이 두 개만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 보면 기출만 올인하고, 어떤 부분 필기노트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기노트 한번 정독하고, 그 다음 기출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모의고사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눈이 얘기지만,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또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실수를 줄여야 돼. 좋은 게 아니고 실수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올수록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그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유형을 보면, 근현대사가 이제 한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 보통 8문제, 7문제 나오죠? 아, 8문제 나왔나요? 이 정도 나왔고, 이제 위쪽에서 한 13문제 이렇게 가까이 나오긴 했는데, 뭐, 원래대로 나왔어요. 원래대로. 원래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집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암기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암기한 거 암기하고 기출 중심 공부하시면 돼요. 암기팁으로 다 풀었다는 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암기팁 다 풀 수 있어요. 아직도 하오파가 아니에요? 이제 오셔야지, 이제. 왜 이제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야지, 하오파로. 빨리 와요. 빨리 와. 하오파로. 저는 반하오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어요. 따뜻하게 안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16번 틀리신 분, 봉부스 근무대. 이건 진짜 응부 가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16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렸대, 이거. 이거 진짜 나 용서 못합니다, 이거. 빨리 핸드폰 드세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람한테 전화해요.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던가. 어떻게 16번을 틀립니까? 나 진짜. 아, 봉부수 근무대 맞자, 8대 맞자. 진짜 이거 8대 맞아야 돼. 16번 틀리신 분들은 진짜 제가 찾아가서 8대 때립니다. 이거 진짜 아니지, 16번. 아, 내가 그렇게, 이거 심지어 강원도에 가서까지 내가 봉부수 근무대로 외쳤는데 유튜브에도 찍어놓고. 이건 아니에요. 16번 틀리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제 강의를 들었는데 16번 틀렸다? 이제 이거 8대 맞아야 돼, 8대 맞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급변을 줄여서 가족 공동묘. 커다란 이거 뭡니까? 골장지 아닙니까?
그렇죠. 뼈로 해서 골장제. 어? 골장제면 옥전에? 그렇잖아요. 옥자암기팁. 민골, 민멸이제, 골장제. 민골, 민멸이제. 답 1번. 10초. 10초. 골장제와 민골. 10초 딱 나오죠? 10초도 안 나오지 뭐 이런 거. 아, 1번 틀렸다. 이거는. 아,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 사출도를 다스려. 이거 부여, 부여. 사출도. 소도 사만. 무천 동, 동해. 동무잖아요. 암기팁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1번. 아, 이거 내 거. 암기팁. 네 마리 수남 말. 그렇죠? 부여. 그다음 어떻게 돼? 어, 고구려가 고추 부셔. 고추가 북경 서욱제. 그다음 민골 책쪽. 어, 제 거 암기팁 있잖아요. 이거 민골 딱 알면 이제 딱 답이 나와버리지. 그렇죠? 어, 기억나요? 네 마리 순한 마리 고추가 부셔서 민골 돼가지고 책찍으로 연나게 때린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할 때 아, 비웃었던 분이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암기팁이 처음에는 이상하긴 해요. 근데 한번 암기해버리면 그냥 5초야, 5초. 5초 컷을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팍 찍으면 돼요. 이런 걸 줄여야지 다른 과목에 다 집중할 수 있죠. 다른 과목. 한국사로 이제 결정 안 난다니까. 다른 과목 결정 난다니까. 그러면 한국사는 어떻게 하냐? 실수 없이 빠르게. 실수 없이 빠르게. 그렇게 풀어야 돼요. 어. 아직도 100강 넘는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제 김종우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전 느껴요. 근데 과목이 없어지고 있어. 내 시대로 오고 있는데 과목이 없어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러지만 아, 이거 딱 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객관식 시험은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다음 2번 보죠. 2번 보죠.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끔 나오죠? 요새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지역하고 같이 잘 내더라고요. 따로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중에 백제 거 은근히 잘 나와요. 백제 거 최근에 등재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제 거. 어, 그러면 여기 볼게요. 백제 거 보면, 근데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지역사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화유산을 풀 수 있습니다. 미륵사의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미륵사지. 그렇죠?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목탑 양식이죠. 그 다음 정림사지 백제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이건 익산에 남아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맞잖아요. 이거 부여에 남아있죠. 부여에. 능산리 고분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아니죠 여러분. 능산리는 여러분 이거 부여에 있는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이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서울 석촌동에 있잖아요. 서울 석촌동에 있고 서울은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 너무 개발이 많이 됐어요. 저기 잠시 송파 쪽이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돼서 아파트밖에 없는데 뭐 거기 송파 쪽 가봐야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아우 답답해. 아파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어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파괴되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어 그래서 이건 틀려요. 그리고 무령왕릉 무덤 주인 알 수 있는 지석. 지석 발견됐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란 기록이 있잖아요. 맞네 이것도. 이건 공주에 있잖아요. 그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고 그리고 백제 고분 제 거 암기팁 있잖아요. 개벽돌 기억나요? 개벽돌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서울. 그쵸? 어 벽돌 무덤. 어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공주에 있잖아요. 송산리 고분에 무령왕릉 송산리 7호분. 그다음 굴식 돌방 무덤. 어 이건 공주하고 부여에 다 있다. 공주하고 부여에 다 있다. 이거 제가 했잖아요. 무덤 하면서 개벽돌 할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 무조건 어디 서울이다. 이거 틀리지. 능산리 고분에 왜 이게 있어? 능산리 굴식 돌방 무덤이지. 제 감기팁 딱 떨어지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2번까지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3번. 이 요새 통치체제도 요새 은근히 잘 나옵니다. 통치체제. 근데 너무 쉽게 냈어요. 통치체제도. 이거 너무 쉽게 냈어. 사관원. 아니, 간이 들어가는데 이거 여러분. 간쟁기관이죠. 간쟁. 왕한테 개기는 기관. 교지작성.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쵸? 글 쓰는 거. 예수왕. 책 감기팁. 예수왕. 예문관 왕교서. 예문관 왕교서 기억나요? 어 한성부 서울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한성부 서울시. 서울시에서 왜 시정기를 편찬해? 시정기는 그 관찰 문서인데 이거는 춘추관 같은 데서 하겠죠. 이건 서울시. 틀려요. 춘추관 이게 역사. 역사가 여기서 시정기 같은 거 작성하겠죠. 외교 문서. 승무원이 외교한다. 제가 암기 팁.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네. 승정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 걔 누구 없느냐? 도승지들 나와라. 내가 맨날 그러잖아. 도승지들 나와라. 네, 전하.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도승지들 나와라. 왜 도승지가 왕의 명령 출납하죠? 왕 비서로서. 이거 어떤 사람은 왕 비서라 출납이 아닌 줄 알았대. 아, 왕 비서가 출납하지 뭐합니까? 왕 명령 출납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비서가 뭐예요? 비서가 삑. 네, 사장님. 김실장 좀 오라고 해. 이거 뭡니까? 실장 오라고 해. 출납이죠, 이게. 그쵸? 아, 이것들 95점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16번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건 4대 정도 맞아야 돼, 이건 4대. 이건 8대까지는 아니고, 이건 4대. 아니, 어떻게 이걸 틀려.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아, 이거 주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요 정도 맞춰줘야지. 이거 틀리신 분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 알다시피 여러분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 거 그리고 암기 팁 다 풀 수 있죠. 승무원이 뭐 한다? 외교한다. 예수왕. 이거 딱 있잖아. 뭐 교소관 정도 이런 거 좀 나와줘야 하는데 사홍원이나 이런 거. 그렇죠? 상의원 이런 것들 나와줘야지 아 문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나왔어요. 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무난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가죠.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데 여러분 명심할게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앞으로 시험이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쉽고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한두 문제 어려운 정도 그 정도야지 아주 뭐 어렵게 막 그렇게 안 내요. 3.1운동 직후 만들어진 간은 연통제라는 비밀행정조직을 만들었다. 그렇죠. 연통제 교통국 나왔네 여러분. 연통제 교통국 나와가지고 서로 싸웠대. 이거 국민대표회의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 국민대표회의를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간을 물어봐요. 그럼 이건 임시정부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럼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외교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 서구와 미국을 담당하는 외교를 담당하는 위원회 이걸 만들었대요. 이거 이승만이 만들었죠? 임정 맞네요. 독립의금부 이건 국내에서 임병찬이 만든 거고요. 이인영과 허위 서울진공작전 1908년 정미의병 중에 하나죠. 베델이 대한매일스 뭐 창간했다. 처음 창은 04년 재창간이 05년 05년으로 볼게요. 완전 재창간한 걸로. 그러면 임시정부 19년에 만들어지니까 말도 안 되지. 연도도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 독립의금부도 여러분 12년 아닙니까? 이것도 1912년. 아, 맞지가 않다니까. 연도도 안 맞고. 그냥 연도로 풀어도 되고 내용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연도가 제일 좋긴 하죠. 임시정부 19년. 나머지는 다 안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연도가 제일 중요해요. 연도. 알겠죠? 근현대사는 뭐다? 연도! 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가죠. 5번. 다음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 이것도 진짜. 여러분 부석사 나왔네. 부석사. 돌이 뜰부. 그렇죠? 내가 부석사 하면서 선진왕자 의상 스토리 해줬죠? 그쵸? 그 다음 문무왕이 성곽 쌓으려고 할 때 만류한 유라 있다. 이것도 기출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 누굽니까? 의상. 의상 암기팁 1화 관부상 1심 화엄사상 화엄일승 법궤도 관세음보살 부석사 상호의전성 부석사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화엄일승 법궤도 있네. 끝났네 답. 5초 암기팀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대국통 끝났죠 여러분. 황자 구추못다 자장 아이고 자장 암기팀 기억나요? 짜장 몇 개? 9개 게장 대짜리 황룡사 구추목탑 계율종 그쵸? 대국통 뭐가 나와야 돼? 계율종이 나와야겠지 답이. 근데 없잖아요. 볼게요.
1심 원유 원유 왕호천추구점 왕초 해초 교관겸수 내외겸정 교내교장 문흥국 의천 제가 감기 팀에 딱 있네. 그럼 다음 몇 번?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일화 간부상 화음일승 벗개도 딱 기가 막히다. 아 진짜 아 아니 문제 물론 쉽게 나와서 다른 거 해도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암기팁 하면 5초 커지라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국사에 20분을 다 투자한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제 거 5분 풀고 100점 맞았대요. 5분 풀고. 어떤 수험생은. 10분 안 넘어갑니다. 절대 이런 정도는 10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셔도 돼요. 그 다음 6번 보죠. 6번. 이거 게리직에 나왔던 사료죠. 게리직에서 나왔던 사료입니다. 저한테 우리 게리직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받겠지만 게리직이 아닌 수험생들도 저한테 제 강의 듣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게리직 기상직 안 풀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죠.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다른 선생님들은 풀지 말라는데 왜 풀라고 하냐고. 봐봐 나오잖아. 나오잖아. 진짜. 맨날 비교 이놈의 새끼들 걸리기만 해 내가 진짜 걸리기만 해. 뭐 이렇게 비교질하니 일도 아니라고 비교하니 그럼 그 사람 거 들어 200강 100강짜리 듣고 한국사 20분에 풀어 내 거는 그냥 내 거 드러내는 5분 만에 풀고 다른 거 해서 합격할 테니까 아니 나는 합격시키는 게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목표가 아니고 불안해가지고 불안하시면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저 자신 있습니다 제 거 듣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분 한국사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양이 너무 많아 아무리 쉽게 난다고 해도 기본서만 이렇게 돼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120강 130강 들을 땐 알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찐따 같은 일을 왜 합니까 문제 못 푸는 그런 강의를 왜 들어요 돈 아깝게 딱 문제 풀 수 있는 강의를 들으세요 문제 풀 수 있는 강의를 그렇죠 하오 하오 와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딱 게리직에 나왔던 거 나오니까 난 너무 좋던데 모 강사님이 이거 게리직 나왔다고 비판했다가 우리 게리직 수험생들 막 화가 막 엄청 냈던데 화 푸시고 게리직 수험생 화 푸세요 그 선생님 게리직 담당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시험이 가까워져 가지고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넘기셔야 합니다 쿨하게 넘기세요 아니 왜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신경 쓰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목표는 뭐다? 이제 시험날이 목표입니다. 시험날이 목표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쌀뜯는 세계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요새 많이 짜증나죠? 시험이 가까워지면 짜증납니다. 오늘도 저도 좀 아침에 오는데 설거지가 쌓였더라고요. 여기 지금 빨리 와서 수업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왜 취미생활 안 하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짜증이 막 하우! 아니 그 자기가 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니 수업하러 오는데 그걸 아침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가장의 명령을 얘기하니 건들지 말라고 내가 갔다 와서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런 걸로 짜증난다고 그냥 짜증나는데 이 설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뭐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요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공부에만 공부에 집중해도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험이 가까워질 때 가장 집중도가 좋을 때예요. 집중도가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안 듣겠지만. 그쵸? 여기까지 많이 안 듣겠지만. 아 그래서 나 이거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게리직에서는 이 대조형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무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대조형의 아들인 무왕이죠. 무왕. 암기팁. 고. 무, 문, 성, 선, 에,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그리고 망하고. 됐죠? 싸운 거 치세요. 여기 3번 나오잖아. 천인 대건. 뭐 여기까지 딱 우리 연호까지 하면 좋긴 한데 여기서 보니까 싸웠네? 그럼 답은 몇 번? 3번.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대요. 중상동, 동상. 이 문왕, 선왕 다 되네요. 정성기, 선왕. 그렇죠. 동무상기에서 나라 세웠대. 고왕. 발해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긴 하는데 정말 문제 쉽게 낸 겁니다. 보통 정해, 정효공주 묘로 시험을 많이 내는데 국가직에서 작년에 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해, 정효공주 묘 그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준문제다. 기출문제 푼 사람이라면 쉽게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가죠. 7번 가, 나, 다, 라 국왕 때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라 되어 있네요. 볼게요. 국가 운영한 핵심 경국대전 언제 완성됐다? 어? 가 성종이죠. 경국대전 완성. 어? 나 보니까 속대전. 아 이거 그러면 우리 경전이다. 아니 법전이다. 경, 속, 통, 회 물어보는 거네. 성종, 영조, 정조, 고종, 흥선대원군 때 그거 물어보는 거네. 그쵸? 나 때 대전 통편, 그 다음 라 때 대전 회통. 이거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경속통해.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쵸? 경속통해. 성종, 영조, 정조, 고종. 볼게요. 성종 때 집현진 계승 맞죠? 홍문관 두어서. 그 다음 서원정리 영조. 영조 소원 정리했죠? 한 400개 있는 거 200개로 정리하고 그 다음 700개가 증가돼요. 그거를 흥선대원 47개로 정리하죠. 그래서 서원 정리한 사람 두 명이다. 영조와 흥선대원군이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아 이거 맞죠 맞죠. 왜 안 돼? 이거 맞죠. 사도세자 무덤을 화성으로 옮겨고 거기 화성 축조했죠? 맞죠. 야 수원 사는데 이거 틀렸다? 이사 가세요. 알겠죠? 수원 사는데 화성 정조 몰랐다. 이거는 수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 가야 돼. 이거 이사 가야 돼. 어. 그다음 라 어떤 애? 저 광교인데요. 야 광교도 수원이야. 그렇죠. 어. 라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 삼정 문란이고 했던 거 언제입니까? 박규수고요. 박규수가 언제 만들었죠? 임술농민봉기 때 만들었죠. 그럼 임술농민봉기 때 임술농민봉기 이 왕은 철종. 그렇죠. 어, 홍순아, 임철아, 제 거 암기팁, 임철이잖아. 뭐 안 돼, 이거. 틀린 거니까 다 몇 번, 4번 나와버리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의외로 이건 많이 안 틀렸더라고요. 틀린 문제 보니까 어이없는 거 많이 틀렸어, 어이없는 거. 뭐 제일 많이 틀린 건 한 10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리긴 했어요. 볼게요. 8번. 아, 이거 틀렸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내가 수업시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주.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주. 조광주하고 세트는 중종. 그쵸? 중종은, 어, 사와, 무갑기을. 무갑기을. 무사와. 이거 왜 일어났다? 조이재문 때문에. 갑자사와 왜 일어났다? 패비, 윤씨 때문에. 어, 이거 왜 일어났다? 위훈삭제 때문에. 위훈삭제 여기 나오네 딱. 그렇죠. 을사사와 대윤과 소윤 싸움. 오 김윤사와지 이거. 답 몇 번? 답은 2번. 아휴 이거는 5초도 아까워요. 이거는 5초도 아까워. 이거는 뭐 중학교 내신 문제를 내고 있어. 이걸 너무 쉽게 냈어. 앞으로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암기팁.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유.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그렇죠. 위훈삭제 김효사와 딱 떨어지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네, 이거 올해가 유난히 쉽게 나온 거지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쉽게 나오겠지만 요건 좀 오바. 너무 쉽게 나. 너무 쉽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필수 3개 있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 일행직에서 이거 300점 맞은 사람 꽤 많습니다. 300점 맞은 사람도 꽤 돼요. 꽤 돼. 특히 영어도 이번에 쉽게 나와가지고 한국사 영어 100백 은근히 많더라고요. 국어는 조금 그런데 국어는 쉽게 내도 한두 개씩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게리직도 쉽게 나온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다 100점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난이도가 중요해요. 적당한 난이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하는 애들은 맞게 해야지. 공부하는 애들은 맞게 해야지. 너무 쉬워버리면 공부 대충 해도 맞게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나오면. 너무 어렵게 나온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무당 문제 돼요. 찍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나오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한 70% 쉽고 한 30% 한두 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100점 방지원 문제 한두 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어렵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너무 했죠 이거는. 이건 너무 쉽게 냈어요. 그 다음 9번 갈게요. 9번 가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것도 우리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기출에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 새 나라를 세우고 통교했대. 그리고 여기 열전 있잖아요. 열전 나오고 그 다음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겠다. 그렇죠. 만대 빛나게 하겠다. 외국 역사는 잘 아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역사 만들고 만대 빛나게 하겠다. 이거 기출됐던 거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이거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보니까 발에 나오죠. 발에. 그 남북국시대 나오잖아요. 발에 나오고 대치 나오고 남북국시대 나오니까 이거는 유득공의 유발. 유득공의 발에고. 유득공의 뭐? 발에고 유발. 그쵸.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삼국사와 발해고의 내용으로 옳은 것. 동명왕편이네 틀리네. 불교 중심으로 삼국유사네. 만주지역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확장했다. 발해 만주지역 있잖아요. 맞네. 그 다음 고전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통사 동국통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동사감목도 있고 하지만 저는 동국통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틀리네요.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다 기출 다 왔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기출 중요하구나.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 정말 정말 기출이 최고 중요합니다. 계리직 수험생도 기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동영 많이 틀린다고 멘탈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동영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동영 풀지 말고 기출 푸세요. 알겠죠? 10번. 아, 10번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 근데 난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왜 틀렸지? 10번 쉬운데? 핵심 단어를 봐야지. 핵심 단어를. 여러분. 한 마리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매가 되라고 했잖아요. 한 마리 매가 되라고. 퓨.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의 법령을 세우래요, 여러분. 제한된 토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갖고 있게 못하게 한대.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명이 100채, 200채 갖고 있냐고. 못 갖게, 1인당 2채 이상은 못 갖게 하자고 법으로 막아놓은 거. 이런 게 뭐다? 한전론. 누구? 박지원의 한전론이다.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둔 거죠. 이게 한전론은 영업전이 나와야 돼요. 토지 소유에 어떻게 제한을 둔 거니까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있었던 거는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면 박남박씨라 지 집은 부자야. 자기 집 빼고 그렇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는 건데 뭐 그거는 개인적 문제 한계로 볼 수 있지만 핵심 단어 요거에 다 무시하고 요것만 보시면 돼. 요 두 개 나온다. 한전론이네. 아, 한전론이구나. 그럼 한전론이면 누구? 박지원. 박지원 암기팁. 과한열. 관홍서초. 한민명전이. 열하일기. 한민명전이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도 여러분 한민명전이가 나와야지. 열하일기가 나왔어. 너무 쉽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관홍서초. 한민명전이가 나왔어야지. 그 다음 열하일기가 있지만 요 열하일기가 정답이네요. 박지원. 뭐 쉽습니다. 방계수록 누굽니까? 유형원. 방계수록이 정답이려면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호사설, 성호이익. 이익은 영업전이 무조건 나와야 하고 목림신서, 정약용. 정약용의 토지에도는 여전제, 일려, 여장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면 정전제가 나오든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다. 다 토지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둔 얘기가 있으니까 박지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으로 풀지 말고 학자로 풀어야 돼요. 학자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 학자부터 하고 그 다음 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자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가식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현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하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을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아, 태형 나왔네. 1912년 태형령. 그리고 어떻게 돼? 합방 직후부터 어떻게 돼? 3.1운동까지, 병합 직후부터 3.1운동까지를 무슨 시대? 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무단통치 기간이죠. 1910년대 때리고, 내가 암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때리고, 땅.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했다. 그랬죠? 토지조사 사업이 제일 잘 나온다 했습니다. 그냥 답 1번 나와버리죠. 12년.
이것도 너무 쉬워.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한 사료가 나왔어야 돼?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한 사료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헌병경찰 통지 내버린 거야. 이렇게 안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내요. 원래 좀더 어렵게 냅니다. 근데 너무 쉽게 냈죠? 창씨개명 39년에 법화해가지고 40년에 시행하고요. 그 다음 국민학교 41년, 국가총동원법 38년, 무조건 연도. 그랜드사는 연도, 연도, 연도. 답은 몇 번? 아, 답은 1번.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쉽게 냈어요. 때리고 땅, 속이고 쌀. 그렇죠. 말살 병창기 지정책, 말살 배급 공출. 제가 암기팁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12번 보죠. 12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 힌트 3개나 있어요. 힌트가. 한국 국민당. 뭐 이거 기출 됐었고. 한국 독립당. 뭐, 그 다음 또 뭐 있어? 남북협상. 3개 있잖아. 그렇죠. 국민당, 독립당, 남북협상. 누굽니까? 김구죠. 김구. 100번 김구. 김구 엄청 잘 나왔죠? 앞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잘 나왔던 김구입니다. 김구. 그럼 김구 선생님 설명으로 옳은 거.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요거 요거 누구? 여운형, 김규식. 내가 보니까 이거 문제 여운형 내고 싶은데 김구 낸 것 같아. 건국준비위원회도 여운형. 그쵸? 그 다음 무장항일투쟁을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국민군단 결성했다. 박용만. 그 다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에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렇죠.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하고 같이 신탁통치 반대했었죠? 그래서 다음 몇 번?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네, 어렵게 내려면 여운형이 내던가 아니면 이 사료를 조금 어렵게 했어야 하는데 사료가 너무 쉬웠어요. 자료가 너무 쉬웠습니다. 뭐 다른 거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자료 같은 게. 자료 같은 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핵심 단어 봐야 돼요.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남북협상. 이 세 개 들어가면 누구다? 김구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 남북협상은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3번 가죠. 재헌국회.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자료가 있고 내는데. 재헌국회. 내가 그랬죠. 재헌국회는 딱 두 개 했다고. 세 개인가요? 뭐였냐면 이제 반민특위 했고요. 반민법. 그 다음 두 번째가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 하면서 귀속재산 처리법도 같이 하죠. 귀속재산 요거까지. 요거 있습니다. 그렇죠. 반민특위 요거 나오네. 답 1번 나와버리네. 한일 기본합의서, 한일 기본조약, 그쵸? 기본합의서래. 기본조약, 65년, 한일협정. 74, 72년, 다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 이후죠? 개헌안이 10월에 만들어지고 통과는 12월에 합니다. 이거 세 개는 다 박정희네.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쵸? 재헌국회는 48년에서 5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왜? 반민특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48년 9월에 만들어져서요. 49년 8월에 밥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48년부터 50년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거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좀 아쉬운 게 여기다가 재헌헌법을 좀 놓고 이 헌법 만든 기관으로 설명을 옳은 거 하면 참 문제가 더 좋았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재헌국회에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냈네요. 이건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한 거죠. 쉽게. 대놓고 이번 문제는 100점 맞아라. 이렇게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보죠.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 볼게요. 고종이 즉위한 후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게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교섭하려 하지만 천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들의 주장이 높아지자 처형한 병인박해. 끝났죠. 병인박해 이후 어떻게 돼? 고종의 친정으로 물러났다가 이모군한테 다시 장악했다. 흥선대원. 제 거 암기팁.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남신 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보빙사 83년 흥선대원군 6373 그 다음 82년 잠시 94년 잠시
그렇죠. 척합일을 세우도록 했다. 척합일, 이거 사료팁 있죠. 병인년에 어떻게 하고, 글씨를 쓰고 신민년에 건립한다. 병인장 신민립 흥선대원군 때네. 그러니까 병인양 때 글을 쓰고요, 신민양 때 건설했다. 척합일을.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 나오고, 백천정개비 이건 숙종이죠. 통일기무함은 80년에 만들어지죠. 80년에. 연도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런 사람 무조건 연도로 풀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흥선대원군 때 그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척합이 여러분 세우도록 하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고종 때 없어집니다. 좋아요. 그 다음 15번. 뭐 어려운 거 10번 빼고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15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기출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도림, 개로왕. 이 도림 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스파이라고. 도림.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스파이. 그쵸. 도림. 바둑두로. 그쵸. 바둑 워낙 잘 두니까 개로왕이 도림을 파견하자. 아, 개로왕이래. 장수성이 파견해가지고 개로왕하고 바둑두면서 개로왕 꼬시잖아. 건물 세우라고. 그래서 개로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놀아나가지고 건물 세우다가 재정이 파탄 나니까 장수왕이 쳐들어왔죠. 그럼 이건 누구야? 장수왕이지. 개로왕 나오고, 이거 장수왕 아닙니까? 장수왕 암기팁, 비평제한 사지 좀 기억나요? 비평제한 사지 중. 들어갈게요. 광개토 대항 능비, 평양 천도, 나제 동맹, 한성 점령, 개로왕 죽고, 죽잖아요. 지드족 분할 점령하고 중원고구려비 세웠다. 들어갈게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여기 나오네. 광개토 대항, 비평제한 사지 중에. 야, 기가 막히다. 진대, 야, 이거 2번 찍은 애는, 이거 2번 찍,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아, 욕 나옵니다. 2번 찍은 사람은. 이 진부회잖아, 진부회. 옥고영 진부회 했잖아요. 이거 누구 고국? 천황. 낭당궁 점령했다, 미천황. 그쵸? 이거 광개토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답 몇 번밖에 안 나와. 답 1번밖에 안 나오지. How? How? 아, 만만하다. 그쵸? 그 다음 이제 16번 가도록 하죠. 이거 진짜 틀린 사람. 아, 나 진짜.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김종우 암기팁을 암기한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때 브라보! 하면서 어떻게 돼. 어떤 분 진짜 저한테 카톡 왔어요. 이거 16번 보자마자 자기가 속으로 하오! 외쳤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올 뻔했대, 하오가. 수업시간에 나오면, 아니, 그, 문제풀이 나오면 안 되죠?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입을 빵빵, 이렇게 푸시면 되죠. 주신포 건물, 맛배지붕,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됐대. 근데 여기서 어떤,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베를린 기둥 때문에 무량수전 찍었대요. 나 미쳐버려. 봉, 부, 스, 극, 무, 대, 맞자. 몇 대 맞아? 여덟 대? 맞자. 여러분 봐봐요. 베를린 기둥 부석사 무량수전이면 팔짝 지붕이야지. 근데 여기 무슨 지붕 나왔어? 맛배 지붕으로 나왔잖아. 가장 오래됐대. 봉정사, 극락전, 맛배 지붕. 답은 몇 번? 답은 2번. 봉부수, 극무대, 맞자, 여덟 대, 맞자. 요거만 알면 요거는 5척 컷. 브라보! 아, 진짜. 하오. 아, 하옵니다. 진짜. 아, 왜 아직도 숨본지 모르겠어요. 이제 듣보란 말 안 하고. 왜 아직도 숨어있는, 왜 계속 숨어있냐고, 나는. 숨어있는지 모르겠어.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옵니다. 하오. 아, 진짜. 아, 이 정도면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딱 떨어지잖아. 내가 원하는, 그쵸? 강사의 모습은, 그죠? 이렇게 강의가 딱딱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뭐, 흐리멍텅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요거, 딱딱딱. 아, 좋아요. 지금 감동하고 있죠? 아, 울지 마요! 언니, 왜 울고 있어? 언니! 이제 사람 알아봐서 울고 있어? 아, 울지 마.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닦아줄게. 아유, 왜 울어? 괜찮아. 선생님, 쓴보라서 울고 있는 거야? 아, 뜨겠지?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언니, 울지 마. 언니부터 좀 소문 좀 내고 해, 언니.
합격한다면 하겠다고? 그 얘기를 내가 10년 동안 듣고 있네. 합격한 다음 소문내, 합격한 다음 소문낸 사람인데 한 명도 못 봐서. 합격하면 다 자기 살 길 바빠요. 합격한 다음 소문 안 내. 공부할 때네. 공부할 때, 여러분. 꼭 항상 그럽니다. 합격한 다음 소문낼게요. 아무도 안 냈어. 아무도 안 냈어. 합격하고 지 살 길 바빠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우리 하우파가 이제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믿었던 선생님이 이게 딱 뜨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돌 키우듯이 좀 키워주세요. 아이돌 키우듯이 배반 안 하니까 몰래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알겠죠? 아, 그다음 17번 보도록 하죠.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 많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그분들한테 가래. 자기가 언제든 양보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나는 나는 일부 일처제 지킬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7번 보죠.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 이것도 너무 쉽죠 여러분. 보세요. 서재필 나오잖아요. 만민공동에 나오고 독립협회지 뭐. 독립협회 원래 만민공동이 허리육조를 제일 잘 내는데 독립협회 냈어요. 그럼 독립협회로 옳은 것 교육 입국 조서 가부 2차잖아요. 영문이 독립문 맞죠 이거? 이거 서대문구에 사는데 이 문제 틀렸다? 이사 오세요. 이사 가세요. 아 서대문구에 여러분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협회 만든 거.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이거 틀렸다? 아 이건 안 됩니다. 같은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이거는 제가 용납 못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개혁의 기본 방향인 홍범수사도 가부 1차와 2차 사이 94년 12월 안 돼요.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 07년 이거 안 돼요. 왜? 독립협회는 96년이거든요. 연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아 이것도 뭐 그냥 주는 문제 5초죠. 5초. 그 다음 8번 보죠. 8번. 가식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식이 무신정권 몰락하고 국민랑 지휘했으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원간섭기죠. 충자 들어가는 거. 원간섭기. 원간섭기로 옳지 않은 거. 망건당 충선왕 왕으로 풀어요. 왕으로. 정동행성 충렬왕 다 충자 들어가네. 쌍성총관부 수복 국민왕이잖아요. 국민왕 지기 이후겠지. 재앙운기 이승의 재앙운기 충렬왕 삼국유사와 재앙운기 충렬왕 때잖아요. 다 충자 들어가는데 이것만 안 되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왕 그렇죠. 정근대는 무조건 왕.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 왕과 연도만 알아도 근현대사는 끝난다. 그 다음 19번 보죠. 밑줄 친 이 나라 경제 상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죠. 이 나라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끝났다. 전시과 나왔네. 끝났지 뭐 전시과 나왔는데. 볼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럼 농상집이 나왔네. 상사가 요설성 이정신 고려시대 고려 전시과. 그렇죠. 고려. 그럼 고려로 옳지 않은 것. 재정 운영하는 거 3사.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구. 고려시대 3사는 회계, 재정. 맞네요. 곡물 기준으로 부가 기준 가오래 가오에게 토지로 바꾸었다. 가오로 가오에서 토지로 바꾸었다. 이거 대동법 아닙니까? 대동법. 광해군 때부터 숙종까지 있었던 숙종 때 완성된 대동법. 답 2번 나와버리네. 생산의 10분의 1. 우리나라 전통적 10분의 1 거둬요. 맞아요. 소. 특수행정구역. 고려시대 특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해서 숙종 때 완성 조선시대. 세금제도. 답은 2번. 아, 뭐 너무 쉬워. 난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연도 적어요. 연도. 연도. 여러분 무조건 근현대사는 뭐 연도. 신미향요. 천. 재. 병. 남. 신. 6이 몇 개? 여섯 개. 6, 8, 7, 1. 미국이 쳐들어왔잖아요. 미국상 광어. 71년. 갑오개혁. 94년. 동청갑. 내가 94년 우리나라 역사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을사득약. 05년. 정미우병. 07년.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남영군 여기 68년. 조미조약. 82년. 조선책략. 다음에 했죠. 82. 여기 들어간다. 82. 다음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10번도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인간이니까 실수는 했겠죠. 시험은 항상 긴장되고 실수하니까 95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95점까지는. 계리직 수험생도 95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90점부터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런 문제는 95점 정도 나와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80점, 70점이다. 픽노트 꼼꼼히 한 번 더 보세요. 기출 봐야 합니다. 이거 80 나왔는데 동영품 다? 미친 짓이에요. 아직 기분이 안 된 겁니다. 무조건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직 해설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